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아, 비록 뭐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그리고 또 이제 실물 경기가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고는 합니다만 올 한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주식시장 상황은 누가 뭐래도 극단적인 저금리 환경과 또 넘치는 유동성에 힘입은 유동성 랠리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다소 신중하고 보수적인 시황 그리고 또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시황이 서로 부딪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자금의 유동성 랠리 언제 어느 레벨까지 이어질 것인지 또 그 와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양대학교 이정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예,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동성 랠리 과거와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그 차이점은요. 나스닥과 코스닥 커플링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고점 점검해 봅니다. 파티는 즐겨야 할까? 네, 즐겨야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뭐 저 유동성 랠리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과거의 유동성 장세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020년 유동성 장세 혹시 뭐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요. 네, 저희가 가장 최근에 본 유동성 네. 금융위기는 아마 2008년 말 2009년 초 리만 사태로 일어난 그런 금융위기일 겁니다. 금융위기, 그렇죠. 네네, 그때도 네네. 이제 상당한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제 거의 한 10년 주기로 해서 지금도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는데 네. 양으로 보면은 그때 공급된 유동성보다 지금 최소 4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이 유동성이 공급이 된 겁니다. 예. 미국 달러 기준으로 예. 볼 때.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과거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경기 회복에 주로 사용돼서 V자 회복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2009년의 금융위기라는 거는 금융 시스템, 유동성의 글로벌 유동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금융기관을 구함으로 해서 그 위기가 실물 경제에 퍼지는 걸 막아서 예. 실물 경제 자체는 나쁘진 않았고 유동성 자체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거를 유동성을 공급해서 실제로 경기가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유동성의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뭐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라는 거는 펀드멘탈 자체가 그게 코로나 때문이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실물 경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거는 은행에 이자를 내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회사가 망하면은 금융시장이 어렵겠죠. 네. 그러면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부진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고 한국 기업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동성은 지금 현재 산업이라든가 기술 기업 생산 투자에 대기보다는 주식시장에 많이 가고 있는데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실물 경제의 안정화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좋지 않은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차이고 예를 들면은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동성을 공급해서 차가 한 시속 200km로 가고 있는데 네. 이걸 세우려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뒤집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나눠서 밟아야 되는데 한 두세 번 밟아야 되는데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번 정도는 밟은 겁니다. 그래서 시속 200에서 한 150으로 떨어졌고 이제 100으로 떨어졌고 이제 중앙은행이 서서히 차를 좀 멈추는 그런 저속으로 가는 그런 상태가 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앙은행이 고속으로 달렸다는 것은 뭐 돈을 푸는 걸 그쪽에 비유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유동성을 이제 많이 공급을 한 거죠. 예. 하기야 뭐 밤사이 또 이렇게 나왔던 시황들 가운데 보니까 22에 뭐 팬데믹 QE 하는 것도 애초 말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사는 규모는 적은데 교수님 말씀처럼 살짝 브레이크 밟아가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소 황당한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가끔씩 이 음모론적인 뭐 얘기 쪽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막 돈을 풀고 해서 국가 부채도 늘고 뭐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도 엄청나게 부푸는데 이게 뭐 경기도 경기지만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나중에 가서는 이 기존의 이 빚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아예 어마무시하게 그냥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그냥 이 빚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명제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실내 체육관이나 이런 데 가서 실내 체육관 네, 죄송합니다. 네. 헬스클럽에 가서 헬스클럽 운동을 하는데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처음에 가서 바로 운동을 하면 자기 스피드가 나오지 않고 몸이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예.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경기가 죽었을 때는 경기를 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좀 덥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긴장을 올리는 풀어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을 중앙은행이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중앙은행이 이게 국가빚을 늘리면서까지 하느냐. 사실은 모든 금융의 중심은 실물경제입니다. 그렇죠. 실물경제가 잘 돼야지 은행에 뭐 이자도 내고 자금도 쓰고 그걸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건데 이 실물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뭐 누워있는 환자 같으면 일단 실물경제를 좀 살려서 이 선수가 좀 뛰게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혼자 뛸 수 있을 때 이제 그 도움을 걷어들이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그 실물경제라는 환자가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영양제 주사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하겠으면 이 실물경제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금융기관 그리고 중앙은행 전체적으로는 국가 부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갚을 수가 없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 부채라는 거는 그 부채를 갚아주는 거는 사실은 실물경제가 잘 돼야 되는 거고 세금을 그렇죠. 내고 그런 거죠. 세금 걷어 세금이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국가 부채라는 거는 갚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만기가 되면 또 연장을 하고 하는데 연장할 때 이 사람 이 국가가 추가적으로 국가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걸 갚을 능력이 있겠느냐? 그거는 실물 경제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그 실물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누워 있게 되면은 사실은 중앙은행은 이걸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업무론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 총생산 대비 104% 2차 대전 이후에 최고치고 이제 막 100% 넘었죠.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지난달 국가 채무가 2조 파운드를 넘어서 100%를 넘었고 이게 전후 최고치입니다. 근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과한 거다 아니다 그걸 판단하는 거는 실물 경제가 얼마나 그런 도움을 받고 살아나서 자생 능력을 갖느냐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연준이라든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펼고 조금 더 가겠다고 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판단에는 이 환자가 아직 혼자서 일어나서 워밍업을 하고 뛸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그만큼 실물 경제가 좋지 않다고 지금 논리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투자할 데가 없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는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한 장세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은행의 가장 큰 그 존재 이유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발발하면은 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을 때 돈을 걷어들이는 건데 지금 돈을 걷어들이기 전에 이 환자가 살아나서 좀 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형국입니다. 요즘은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까 봐 걱정하기보다도 제발 인플레이션 좀 생겨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자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사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기가 뛰고 있을 때 너무 과하게 뛰면은 심장의 박동이 넘어지고 심장마비가 올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뛰어라 하고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지금 누워있는 환자한테 심장마비가 올 수 있으니까 내가 돈을 걷어들이겠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네. 근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자꾸 또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지금 중앙은행을 갖다가 이제 그 실물 경제라고 하는 환자를 이렇게 돌보는 뭐 그런 쪽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뭐 10년 넘게 아니 환자가 이제 제가 이제 링거 뽑고 지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 다리로 일어서서 걸을 수도 있는지도 한번 테스트도 안 해보고 야야야 너 아직 아프니까 누워 있어 너 아직 그냥 뭐 이렇게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거 그냥 꽂은 상태로 이걸로 그냥 해 저는 약간 좀 그렇게까지도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중앙은행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다 공포가 돼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소비가 많으냐, 인플레이션은 소비니까 그 소비가 2%를 넘어가면은 세계 물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률이 네. 2%가 넘어가면은 이게 좀 과한 거 아니냐. 이 선수가 너무 뛰니까 심장박동이 빨라서 좀 천천히 가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인터벤션이 들어오지만은 지금은 이 선수가 2%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는 아직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볼 때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가가 저렇게 과열됐으니까 경기가 좋은 거 아니냐.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 회사의 가치가 높은 거하고
그리고 그 회사 실제로 돈을 버는가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고 예. 이 차이가 괴리율이라 그러는데 그게 너무 많을수록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주가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지만은 누구나 다 불안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렸다. 주식 투자하는 돈이. 그러면 중앙은행으로 봐서는 이 돈이 투자에 가고 기업을 살리는 데 가야 되는데 어떤 투기적인 목적이라든가 투자적인 목적이든 간에 주식시장으로 너무 많이 가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이자를 올리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그 회사 주식을 사면은 그 회사 주식 산 돈이 회사로 갈 수도 있고 그 주주들끼리 손바꿈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는 돈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주주의 손바꿈으로 해서 그냥 차익을 노리는 이런 것만 가면은 실제로는 경기가 별로 좋지 않고 그 차익으로 소비를 많이 해서 물가 상승률이 한 2.5, 3% 가게 되면은 되지만 그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실제로 지금은 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들을 갖다가 아주 고결한 존재로 보시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시장 사람들 중에는 아주 그렇게까지 중앙은행 갖다가 무슨 종 부리듯이 하는데 얘들 주가 빠지면 주식도 살 이번에 한 번 더 주식 빠지면은 무슨 뭐 양적완화 회사채 매입이 아니고 주식 산다고 나올 거야 연준이 이렇게까지도 얘기도 하고 하는 정도로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러면은 다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 유동성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 이것도 아마 그 실물 경제 회복 시점이 됐을 때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실물 경제 회복 시점하고 그리고 중앙은행에 봤을 때 회복 시점이 실물 경제라는 환자가 이제 완전히 회복해서 헬스클럽에서 러닝벨트를 너무 과하게 뛰고 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조금 낮추세요 하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실물 경제 그렇게 뛰려고 그러면은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경제의 펀더멘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펀더멘탈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코로나가 언제 정도 완벽하게 끝나진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수용하고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각 나라마다 다르고 뭐 어떤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뭐 희생자도 굉장히 전후로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백신이라는 건 예방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걸릴 수 있는 사람에서 예방주사를 놓는 건데 백신과 치료약이 있습니다. 치료약은 이미 그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치료하는 거고 백신은 확산을 막는 건데 여러 뭐 러시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제약회사들도 백신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많이 공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냉정하게 봐서 내일 백신이 개발이 됐다고 완벽하게 발표가 됐다고 치죠. 그러면은 이 백신을 실제로 사람들한테 놓고 그리고 주사기로 다 사람을 다 주사를 하고 하는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 이건 한 2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백신이 개발됐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면은 주식시장에 어떤 좋은 그 시그널로서 주식이 회복되고 하겠지만은 그게 맞춰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까지는 사실은 실제로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갭이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많이 과열되면 또 이자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게 됩니다. 이것도 뭐 좀 다소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지금 요 이번 랠리 간다면 어디까지 뭐 예를 들면 나스닥 뭐 15,000이나 우리 뭐 코스피 2,600 전고점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어디쯤은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얘기가 될까요? 네, 막 근데 제가 어떤 코스피라든가 이런 수치적인 레벨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좀 무리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기업 실적에 대한 평가표가 나오는 게 대부분의 기업이 12월 말 결산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12월 말 결산이 나면은 회계법인에서 그걸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는 뭐 대부분의 주총이 3월이니까 2~3월 정도 되는데 내년에 가서 그 정도 시점에 가서 이게 랠리가 계속될지 안 될지를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정답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이런 랠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이 랠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뭐 코로나가 막 지금부터 한 10배, 20배 확산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이 되는 스피드로 가면은 최소한 내년 한 1~2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 연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내일 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목요일 새벽에 네네. 이제 알겠는데 자 이번 9월 FOMC는 여러 때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게 뭐 경제 전망 수정도 나오고 점도표도 제시되고 이번 점도표는 좀 2023년 것도 찍혀서 나옵니다만 이번에 혹시 뭐 딱히 이 시점에 연준에서 시장이 실망할 만한 액션이나 코멘트를 날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또 시장을 갖다가 또 이렇게 뭐 기쁘게 해줄 만한 뭐 추가 가능한 카드가 있을까요? 네, 시장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이 프로그램에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공급된 유동성 양이 2009년도보다는 최소한 4배에서 5배에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예. 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양적 완화를 위한 어떤 공식적인 정책 발표 이런 건 좀 어려울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점진적인 그 금리 인상의 시그널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은 경기가 회복되면은 우리가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외교적인 표현 정도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네네. 예. 또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유가도 한번 여쭤봐야겠는데 막 최근에 이제 40불 밑으로 또 흘러내립니다. 네네. 뭐 브렌트 유까지. 그리고 어제인가요? 뭐 BP에서 아주 뭐 전망이 이제 원유 수요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 것처럼 얘기하고 OPEC도 뭐 비슷하게 얘기합니다만 이거 뭐 돈만 많다고 해서 유가가 오르지는 않는가 봅니다 주가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현실과 미래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래 방향은 분명히 전기 에너지고 수소 에너지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인데 네. 이거에 대한 기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이 상용화돼서 지금 현재 기업들이 쓰고 있는 전기를 대체해서 기업의 통장에 플러스로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예.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런 걸 하려면 선진국들 기술이 있고 돈이 있는 데서 가능한 건데 대부분의 석유 수요는 사실은 개발 후진국이라든가 개발 도상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여기서는 사실은 경기가 좋아야지 석유 수요가 많고 경기가 좋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런 국가들이 선진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사람 이동이 많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실제로 그런 쪽에서 이제 석유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선진국의 석유 수요는 아무래도 여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쪽인데 그런 여가 자동차 이런 쪽은 사실은 지금 보더라도 뭐 많이 사람을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원천적인 어떤 수요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예. 산업생산에 석유가 필요한 쪽은 지금 원천적인 수요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석유 가격이 당분간은 좀 떨어질 거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다 석유를 다 대체해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후진국에서조차도 석유 수요를 줄인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 같고 좀 시간이 한참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40불 가고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석유 가격의 전체적인 아주 저유가로 가는 어떤 새로운 기조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경기 회복이 되고 예. 그리고 개도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그래서 선진국에 다시 팔고 예. 경기가 돌아가게 되면은 석유 수요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뭐 OPE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석유 조절 능력이라는 게 경기를 보고 하는 건데 아무리 자기들끼리 올리고 내리고 해도 그 수요 공급에 대한 세계적인 게 그 OPEC에서 컨트롤 할 수 없는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효과가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참 이 유가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비철금속이나 곡물도 한번 최근에 점검을 해보니까 예전에 우리 금융위기 오기 전에는 그때 뭐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러면서 유가 200불 간다 그러고 그때는 곡물 가격도 엄청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월간 차트 보면은 옛날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무슨 이만큼 일이 출렁출렁거리다가 요즘은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아직도 꼬물거리는 단계긴 합니다만 이제 짧은 차트, 일간 차트 같은 걸로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곡물도 막 뛰더라고요. 아마 뭐 중국의 홍수, 뭐 메뚜기 떼 이런 것들 심지어 뭐 식량 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긴 합니다만 조금 이쪽도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곡물 같은 경우는 기후 수요 공급, 네. 기후 수요 공급 경기인데 예. 뭐
기후 같은 경우는 우리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예.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미래 생산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경기가 이렇게 막 주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나는 거죠. 예, 네,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계절적으로 볼 때 국제 공급량이 지금 굉장히 좀 적은 때입니다. 적은 때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좀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곡물 같은 경우는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요는 좀 줄어들지만은 주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면서 자금이 좀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수요는 좀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지금 실물 경제에서 변동성이 오늘도 보니까 달러가 굉장히 약세가 돼서 금값이 예, 예. 최고치로 올랐던데 이렇게 달러 약세 그러면 이제 지금 주가도 좀 불안하신 분들은 금을 많이 사게 되는데 금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금이 올라가면 2등, 3등 하는 그런 비철금속들 뭐 은이라든가 뭐 또 그 생산에 필요한 거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로 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금 같은 경우는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금을 보존하고 그나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지 이자는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값이 많이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고 어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충분히 쿠폰을 지불할 수 있고 그러면 왜 금을 사겠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금이 좀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라는 게 그러면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준비위원회가 하는 그 움직임 그리고 실물 경제와 주식 가격의 괴리가 너무 떨어지면은 현재 1,000원을 벌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만원의 주가를 하고 있다. 그럼 11,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누구나 다 불안한 마음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연방준비위원회가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교수님께서도 이 유동성 랠리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끝난다고는 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뭐 이 와중에 같이 이제 파티는 즐겨야 되겠고 함께 그래도 혹시 여기 지금 시장에 돈 태우신 분들에게 뭘 좀 조심해야 될까요? 아마 그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두 번 밟았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어떤 프로핏 테이킹이라든가 수익 실현을 위해서 했는 거라면은 바로 좋은 그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서 전 고점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두 번의 어떤 그 조정이 있을 때마다 전 고점보다 계속 밑게 고점이 좀 잡히고 있는 겁니다. 전 고점을 회복해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런 거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컨선들은 아주 그 국제시장의 컨선들은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연방준비위원회라든가 친구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경우는 혼자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시장에다가 어떤 시그널, 공식적으로 내가 언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걸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흘리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돼서 컨선들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팔 수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내놓으면은 우리 개미 투자가들은 같은 경우는 살 기회라고 막 사는데 네. 그게 전고점을 회복하고 올라가면은 트렌드가 바뀐 거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전 다시 고점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는 시장에서 컨선들이 조금씩 조금씩 풀면서 나오고 있다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 볼륨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주의 있게 보고 특히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장세를 주도하는데 외국인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사고 팔 수 있는 룸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그거를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그 외국인들의 대부분은 그 모건 스탠리 MSCI 지수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지수에 얼마 정도까지 이 물이 차올랐는지 아무리 우리가 개미들이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MSCI에서 외국의 컨선들이 그 한도가 찼으면은 팔아야 됩니다. 그걸 더 가지고 있다고 돈을 벌어서 회사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규정을 어기고 했을 경우에는 그 펀드 매니저는 해고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큰 그림도 보시지만은 이런 작은 그림에서 실물적인 실체적인 이런 포인트들을 잘 짚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또 교수님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또 바로 주변에서 최근에 무슨 뭐 관리 대상 종목 하나 잡아가지고 따블 쳤다고 막 이렇게 반 자랑 반 비슷하게 하던 지인이 생각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다소 뭐 공허한 오늘 토론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지금은 오로지 즐길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좋은 수익을 내는 장인지는 모르겠네요. 예. 교수님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할 거는 많고 또 살필 것도 많은 와중에 장도 어렵습니다. 뭐 밤사이 뉴욕장이 많이 올랐는데도 우리 장이 오늘 또 약간 약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제 같이 막 가는 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뉴욕장이 올랐다는 거는 실제로 그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크고 안정성이 있는 데서 올랐으니까 자금 이동한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주식 보유 한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MSCI 한도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어느 정도까지 물이 많이 찼기 때문에 많이 더 들어가지 않던가 좀 비우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 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